안녕하세요. 프로골퍼 서유섭입니다. SBS 골프 유튜브 구독자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차 있는 홀에서 홀인한 게 처음이라서 좀 많이 놀랬었고 그때 당황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외국 선수들 막 보면 차에 올라타거나 운전석에 앉아보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서 이제 저도 차 문을 열어봤는데 잠겨있더라고요. 당황스럽죠. 맞습니다. 저도 모르게 좀 흥분을 좀 많이 했었고, 저도 이제 끝나고 봤는데 채를 좀 멀리 던졌더라고요. 야구 선수들이 좀 많이 하는 세레모니잖아요. 빠던 세레모니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나오더라고요. 발 치면 좀더 멀리 던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숲이 세 번째 샷. 괜찮아. 후원 시도를 하는 상황이었고 되게 잘 쳤었어요. 핀 방향으로 가서 그린을 좀 넘어간 상황인데 또 운이 조금 안 좋게 그 나무 바로 옆에 공이 서서 이제 어드레스가 안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서서 이제 한 손으로 이제 쳐서 이제 그린에 올린 상황인데 장난으로도 이렇게 한 번씩 이제 한 손으로도 치고 해보니까 어느 정도의 감은 있어서 이제 해봤는데 제가 생각한 대로 돼서 한손 어프로치가 좀 성공적으로 된 거죠. 일본에서 이제 시합 첫날 이제 3번 홀에 파5에서 드라이버를 쳤는데 헤드가 이제 위에 쪽이 크라운이 이제 벌어져서 이제 드라이버가 깨졌거든요. 많이 놀랬었죠. 이제 원래 드라이버 칠때 소리가 아니라 폭탄 터지는 소리처럼 펑! 이런 소리 나면서 그렇게 된 채는 쓰지를 못해요. 3번 우드로 티샷을 해서 시합을 했었고 제 드라이버 깨진 거를 들고 도쿄 시내로 가가지고 수리를 해서 가지고 오셔서 그 다음날 본 시합 때는 또 이제 새 드라이버를 칠수 있게 됐었죠. 로리 맥길로이랑 뭐 존남이나 뭐 스코티 셰플러나 세계 랭킹이 높은 선수들을 보면서 이렇게 잘하는 선수들이 더 잘하는 게그 선수들이 더 열심히 하더라고요. 이 정도 하면 좀쉴 수도 있고 만족할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법도 한데 이렇게 하니까 더 잘할 수밖에 없는구나라는 걸좀 많이 느꼈었던 것 같아요. 드라이버 헤드 스피드를 조금 더 빨리 낼수 있는 방법과 아이언은 컨택이나 이제 이런 미스를 조금 덜 하고 최대한 좀 일정하게 샷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하반기에는 꼭좀 좋은 성적을 내서 팬분들이 기대하시는 만큼 또 우승의 세레모니도 꼭할수 있도록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응원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BS 골프 아카데미 꼭 본방사수 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SBS 골프 유튜브 구독자분들 안녕하세요. KPGA 고군택 프로입니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미국을 한 번도 가보지 않았었고, 해외 무대에 진출하려면은 미국에서 연습을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미국을 갔었고요. 귀걸이를 늘리는데 좀 집중하면서 연습을 했고, 구질이 좀 드로우밖에 나지 않았었기 때문에 드로우, 페이드 둘다 치기 위해서 구질 연습도 많이 했었습니다. 고향이 제주도이기 때문에 악천 후에서 우승 경쟁을 할때더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더 집중하면서 악천 후 속에서도 이렇게 쳤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날씨가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바람 부는 상황에서도 되게 많이 라운딩을 했었고, 제주도에서 어릴 때부터 연습을 했는데 제주도가 골프장이 많아요. 많기 때문에 여러 골프장을 가면서 여러 공략들을 좀 배우면서 그렇게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뭐 보통 제주도 사람이 제주도 맛집을 잘 모르거든요. 집밥 먹어가지고. 저 한번 검색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서귀포 맛집 김밥 하겠습니다. 오는정 김밥은 김밥 그속 재료가 좀 특이한데 튀긴 어떤 게 들어가거든요.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예약을 하시고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라이버 구질을 어떻게 내느냐? 그 주제와 우드 잘 치는 방법을 레슨을 했고요. 처음으로 이제 방송에서 이제 레슨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떨렸고 시합보다 더 긴장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재밌게 레슨할 수 있었습니다. 전반기에 우승을 하는 게 목표였는데 2승까지 할수 있게 돼서 하반기는 이제 3승을 향해서 더
열심히 잘 쳐보려고 노력해보겠습니다. SBS 골프 구독자 여러분, SBS 골프 아카데미에서 제가 좋은 꿀팁들을 많이 레슨 해드렸으니까 SBS 골프 아카데미 본방사수 부탁드립니다.